내가 종교처럼 숭앙하고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지키려고 하는 것은 국가가 아니야. 분명히 소위 애국 이런 것이 아니야. 진실이야. 정부가 4대강 공사 현장을 특별히 점검하겠다고 공표했습니다. 대규모 특별 점검단을 구성했고 민관 합동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뉴스타파 취재팀이 점검단에 포함된 민간 전문가 44명을 전수조사했습니다. 4대강 참여업체와 정부 산하기관 인사들까지 민간으로 분류해 숫자를 채웠고 대학 교수 등 일반 전문가 중 상당수는 4대강에 찬성했던 인사였습니다. 총괄단장부터가 국토부 4대강 추진본부에서 위원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포함된 줄도 모르고 있던 이른바 들러리 단원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2월 10일과 17일 두 차례에 걸쳐 뉴스타파가 4대강 보 하류 강바닥의 대규모 협곡 발생과 보 내부 누수 현상을 폭로하자 국토해양부 장관이 직접 진화에 나섰습니다. 반갑습니다. 국토해양부 장관입니다. 지금까지 제기되었거나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을 꼼꼼히 점검하기 위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 합동 점검단을 구성하여 특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이 민간 합동 점검단 가운데 민간 점검단은 과연 어떤 인물들로 구성됐을까? 국토해양부는 관련 전문가 44명으로 구성했다며 민간 점검단의 명단을 국회와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이틀 뒤 민간 점검단에 포함된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놀랍게도 자신이 점검단에 포함됐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낙동강 점검이시더라고요. 아, 저는 내용을 정확하지 그걸 안 받아가지고 모르는데. 통보를 언제 받으셨는지. 아니, 통보를 아직 안 받았는데. 일부 인사의 경우 국토부가 본인의 동의나 통보 절차도 없이 점검단에 포함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자체 회의 한번 열리지 않았습니다. 악화되는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민간 점검단 구성 사실만을 급하게 발표부터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회의는 그럼 한 번도 안 하신 거네요? 그렇죠. 저는 뭐 전혀 뭐 그쪽에 관련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의도 지금 전혀 안 한 상태고 어떤 분들이 조사단에 들어가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고. 관련 전문가라고 보기에는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토지주택공사의 화력발전 담당자도 4대강 민간 점검단에 포함돼 있습니다. 글쎄요, 뭐 이게 뭐 좀 얼떨합니다. 강 쪽에나 강의 시설물 관련해서는 담당하신 적은 없으신 거네요? 저희 회사가 원래 강을 뭐 이렇게 하는 분야 아니거든요. 지난 20일 국토해양부 장관이 민간 점검단을 구성하겠다고 발표할 때 사전 원고에만 있었고 실제는 언급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민간 합동 점검단을 구성하여 특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남아있는 권도엽 장관 발표문 원고에는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운영하여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대목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권 장관은 이 부분은 빼고 다음 문장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최근 거론된 민간 점검단 명단을 보면 권 장관이 이 부분을 왜 빼고 읽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먼저 4대강 민간 점검단 총괄단장, 국토해양부 4대강 추진본부 수자원분과 위원장입니다. 지난 2009년에는 낙동강과 금강 살리기 용역을 맡아 연구비도 받았습니다. 무슨 용역을 낙동강? 뭐라는지 모르겠네.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총괄단장으로 위촉된 윤세희 교수를 만나기 위해 대학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연구를 하셨는데 점검단의 총괄단장을 하시는 게 좀 부적절한 건 아닌가요? 이거는 아마 턴키 때지
추진본부하고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그리고 추진본부에 네. 그 수정원 분과위원장을 맡고 계신데 예예예 예, 예. 그렇습니다. 그게 안전진단에 총괄단장을 하시는 게 부적절한 건 아닌가요? 그거는 제가 나중에 결과를 보고 말씀해 주세요. 아니 근데 좀 부적절한 것 같아가지고 아니, 그 결과를 보고 말씀해 주세요. 이제 그게 좀 부적절하다는 의견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노코멘트입니다. 예? 노코멘트. 아니 이제 코멘트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조금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요. 됐습니다. 노코멘트. 아니 분과위원장을 하시면 노코멘트. 사실은 특수관계시잖아요. 네, 네. 노코멘트입니다. 네, 노코멘트. 근데 일반인들이 저, 일반인들이 그 결과에 대해서 있을까요? 낙동강 점검 단장을 맡게 된 교수와도 통화를 시도했지만 질문을 하자마자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사대강 살리기 위원회 위원이시고요. 그 조금 좀 차가 좀 복잡해가지고요. 제가 좀 전화를 받을 건 안 됩니다. 상황이. 그건 좀 제가 나중에 좀 통화하겠습니다. 뉴스타파 팀이 4대강 민간 점검단 44명의 소속을 분석한 결과 발주처인 수자원공사, 시공업체인 현대건설, 그리고 설계 감리업체 임직원들도 다수 점검단에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돈을 쓴 사람이 자기가 쓴 돈의 내역을 감사하겠다고 나선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점검하는 사람이 양심껏 왜곡되지 않게 한다 그러면은 그 부분은 나중에 저희들 또 말씀드리지만 공개할 거니까 그때 가서 보시면 아실 거 아닙니까? 문제는 이들에게 갈수록 확산되고 있는 4대강 안전 문제와 부실 시공 의혹에 대한 점검을 맡길 수 있느냐는 겁니다. 특히 민간 점검단에는 건설기술연구원과 시설안전공단 같은 국토해양부 산하 국책연구기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국책연구기관이 포함될 경우 과연 성역 없이 국토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조사를 할 수 있을까? 지난해 12월 보해 안전성 문제가 불거지자 국토부는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안전이 확인되었고 당시 안전진단을 실시한 곳은 다름 아닌 국토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시설안전공단. 그런데 이 안전점검은 국토부의 설명과 달리 반쪽짜리 조사에 불과했습니다. 취재팀의 확인 결과 당시 시설안전공단은 보해 안전 여부를 진단하면서 고정보 등 보해 바깥 시설만을 조사했고 정작 발전설비 등 내부 시설은 점검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발전소 내부에는 문제는 없나요? 발전소 내부는 저희들이 조사를 못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터널식으로 돼 있거든요. 결국 국토부의 감사를 받고 예산도 통제받는 데다 이사장도 국토부 고위 관료 출신인 국책연구기관이 사실상 상부기관인 국토부를 상대로 4대강 사업의 안전진단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우려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물어보기 위해 국토해양부를 찾아갔습니다. 출근 시간이 지날 때까지 기다리다 장관실을 직접 찾아갔지만 장관은 자리에 없었습니다. 저기 장관님 언제 뵐 수 있을지 그런 것 좀 여쭤보는 거예요. 직진 하시라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공정한 방법이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그냥 정확하게 민간 점검단의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교수나 시민단체는 배제했다고 밝힌 국토해양부. 점검을 받아야 할 대상에게 오히려 점검을 맡기면서 이른바 4대강 사업 민간 합동 특별 점검은 시작부터 객관성과 신뢰성을 잃었다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뉴스타파가 달성보 내부의 균열과 누수 현상을 확인해 보도하자 정부와 수자원공사는 보도 당일인 2월 17일 촬영된 사진이라며 균열과 누수 흔적이 안 보이는 현장 사진들을 공개했습니다. 이미 공사가 끝나 깔끔히 해결된 문제라는 해명도 내놨습니다. 그러나 이는 거짓말로 확인됐습니다. 공개된 사진은 2월 18일 새벽에 촬영됐고 촬영 이후에도 최소한 이틀 동안 보수공사가 진행됐습니다. 당장 현장을 공개하라는 요구에 정부와 수자원공사는 일주일 뒤에 공개하겠다는 이상한 입장을 통보했습니다. 아직 보여줄 준비가 덜 된 모양입니다. 벽면 곳곳에 누수의 흔적. 콘크리트가 물에 녹아 흘러나오는 이른바 백태 현상. 지난 2월 17일 뉴스타파가 처음 공개한 달성보 소수력 발전시설 내부 사진입니다. 벽면 곳곳에 일어난 누수 현상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의 누수는 이른바 물비침에 불과하다는 정부의 설명과는 사뭇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요 부분은 이제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수평 방향으로 이게 여기서 물이 샌다는 거는 시공할 때 뭔가 커다란 하자가 있었던 거죠. 네. 아주 급하게 시공을 했던가. 막 밀어붙이니까 이제 감독하는 사람들도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제 콘크리트 그를 타설하는 규정에 좀 안 맞아도 계속 시공을 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와 함께 뉴스타파 취재팀은 최근 달성보 누수 현상을 입증하는 또 다른 결정적인 증거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달성보 시공업체인 현대건설이 지난 1월 작성한 작업 공정표입니다. 제목은 달성보 소수력 발전소 누수 보수. 지난 1월 4일부터 16일까지 누수 보수 공사에 대한 작업 일정이 장소별로 세세히 적혀 있습니다. 달성보 기계실과 전기실, 벽체와 바닥에 발생한 누수 부위에 에폭시를 주입하는 작업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결국 달성보에는 적어도 지난해 말부터 발전설비 내부인 기계실과 전기실 곳곳에서 누수 현상이 최소 20군데 이상 일어났고 적어도 1월 중순까지 보수 작업을 해왔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작업 공정 문건에 보수 공사 완료일로 기재된 1월 16일 이후에는 달성보에서 더 이상 누수 보수 공사가 없었던 것일까? 수자원 공사 측은 1월 중순까지 누수 보수 공사를 한 사실은 시인했지만 이후 방수 공사가 완료돼 전혀 이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게 언제 완료됐어요? 그러면? 아, 그거는 네, 1월 달에 완료했답니다. 1월 언제 완료가 되는? 1월 중순 정도에 완료. 예? 1월 중순. 1월 중순에요. 예, 예. 1월 중순 이후에는 그러면 공사가 누수 보수 공사는 전혀 없었어요? 예. 달성보 내에서는요? 달성보 내에서는 제가 음력으로 왔습니다. 국토해양부와 수자원 공사는 특히 뉴스타파가 달성보 내부 누수 사실을 처음 보도한 지난 2월 17일 당일에 촬영한 것이라며 보도 이전에 이미 보수 공사가 마무리됐음을 보여주는 4장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뉴스타파 취재팀이 이들 사진 파일의 속성을 확인해보니 촬영된 날짜가 2월 17일이 아닌 2월 18일 새벽 3시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자원 공사 측이 실제로 뉴스타파가 방송된 이후인 2월 18일 새벽에 촬영된 사진을 하루 전에 촬영된 것이라고 고친 이유는 뭘까? 사진의 속성이라는 게 있어요. 속성을 찾아보니까 그게 18일 새벽 3시경에 찍은 걸로 다 나와 있어요. 그때 찍은 것 같습니다. 근데 17일날 촬영한 걸로 돼 있으면 안 되죠. 아하, 그거는, 뭐야, 17일이나 18일이나, 뭐, 그냥 오타 정도 난 걸로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오타가 아니죠. 작업 보니까 18일날 새벽 2시 57분부터 3시 13분 사이에 촬영한 건데, 그걸 오타라고 하시면 안 되잖아요. 아, 그러면 그렇게 수정하겠습니다. 취재팀은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고 보고 현대건설 등 시공업체를 상대로 추가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또 다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달성보 전기실 내부에서 다시 균열과 누수 현상이 발생돼 지난 2월 18일 주말부터 이틀간 밤샘 작업을 통해 긴급 보수 공사를 했던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더구나 수자원 공사와 현대건설의 지시로 비밀리에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정부가 달성보 내부 보수공사를 이미 마무리해 더 이상 문제가 없다고 발표한 시점에도 달성보 전기실 내부에 다시 누수 현상이 발생해 보수공사를 벌이고 있었던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특히 조만간 달성보에 기자들이 몰려올 테니 서둘러 작업을 끝내야 한다는 내부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다시 국토부와 수자원공사가 누수 보수공사 사실을 숨긴 것입니다. 뉴스타파 취재팀은 2월 23일 다시 한번 달성보를 찾았습니다. 현장에는 지역 언론사 기자들도 대거 참여해 보 내부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수자원 공사 측은 엉뚱한 이유를 대며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더구나 지금까지 누수 보수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또 현재 누수 상태가 어떠한지 물었지만 역시 일주일 뒤 답변하겠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소수력 발전소 내부 시설의 보강 공사가 최근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제가 다음 주에 공개할 때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수수력 발전소 내부 시설의 누수 균열의 원인이 무엇인지, 또 그리고 그 보수 공사는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는 상황 아닌가요? 그 부분은 다음 주에 저희들이 공개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 주제 오늘 방문하는 주제와 다르게 지금 피해가시는데요. 그냥 질문 드린 겁니다. 수수력 발전 시설의 누수 균열 보수 공사를 최근 언제까지 진행하셨는지, 혹시 지금도 혹시 진행하신 이유 때문에 다음 주에 공개하겠다는 것은 아닌지 그런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거는 다음 주에 저희 공개하면서 거기에 누수에 대한 거는 보수 보관에 그런 부분은 그때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공개하는 시기가 하필이면 일주일 뒤인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도 수자원 공사 측은 발전실 내부 시험 가동 등으로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출입이 어렵다는 답변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왜 뭐 이런 것을 공개를 안 하는 거가 뭐 특별하게 군사시설도 아니고 그런 뭐 특별하게 비밀로 해야 될 사항들이 아닌데 공개를 안 하는 거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공개를 하면 명명백백히 드러날 거다라고 봅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국토해양부는 발선부에 8만 명이 찾는 등 16개 부를 찾은 방문객이 100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속속 드러나는 4대강 사업의 안전 문제와 부실 공사 의혹.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현장 은폐와 속임수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22조 원의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된 4대강 사업에 대한 불신이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국정 난맥상에 대해 최소한의 반성과 사과를 할 줄 알았던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4주년 회견에서 정치권의 선심성 공약, 이른바 포퓰리즘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 대통령이 과연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키릭스가 공개한 미국 외교 문건 1980건을 분석한 결과 미국 측이 포퓰리즘 또는 포퓰리스트라는 표현과 함께 거론한 거의 유일한 한국 정치인은 이명박 대통령이었습니다. 지난 2월 14일 열린 확대 국무회의. 이명박 대통령은 정치권의 포퓰리즘 경향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우리 오늘 좀 편하자고 해서 다음 세대, 미래 세대에 큰 부담을 주는 그런 결정들이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루어지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 대통령이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포퓰리즘과의 전쟁을 선포할 것이란 보도도 잇따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4주년을 맞아 내일 특별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지난 4년을 돌아보고 향후 국정 운영 방향을 설명할 계획인데 특히 정치권의 포퓰리즘 공약에 분명한 반대 뜻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이 대통령은 지난 22일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선심성 공약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요즘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확실한 재정 뒷받침이 없이 선심 공약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떤 경우에도 국익과 나라의 미래가 걸린 핵심 정책은 원칙을 확고하게 지켜나가고자 합니다. 하지만 미국이 본 이 대통령의 모습은 원칙을 확고히 지키는 것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뉴스타파 취재팀은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주한미 대사관 전문 1980건을 분석해 대중영합주의를 말하는 포퓰리즘이나 포퓰리스트 성향의 인물로 묘사된 한국 정치인을 찾아봤습니다. 그 결과 모두 6건의 전문에서 특정 정치인의 성향을 묘사할 때 이 단어들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결과 모두 6건의 전문에서 특정 정치인의 성향을 묘사할 때 이 단어들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건 중 한 건은 노무현 전 대통령, 나머지 5건은 전부 이명박 대통령과 관련된 전문으로 확인됐습니다. 노 전 대통령 관련 전문은 2006년 7월 작성된 것입니다. 포퓰리즘을 기반으로 당선됐으나 국민들의, 심지어 지지자들의 목소리도 무시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관련 전문은 주로 2007년 대통령 선거를 전후해서 작성된 것들입니다. 대선 이틀 전 작성된 이 전문은 이명박 후보는 본래 포퓰리스트이고 여론조사와 추세를 자세히 살피지만 이라크 파병을 끝내거나 한미 FTA에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이 후보는 이라크 파병과 한미 FTA가 한미 관계에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밀어붙일 것이다 라는 평가를 담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당일 전문에서도 주한미 대사관은 이 대통령을 포퓰리스트, 즉 대중영합주의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당선자는 포퓰리스트이기 때문에 특정 정책에 대한 약속을 바꿀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정보원들은 그가 서울시장 때 보여준 것처럼 자신이 신봉하는 정책은 심한 반대가 있어도 기꺼이 밀어붙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실제 이명박 대통령은 집권 후 자신의 대선 공약을 자주 뒤집은 반면 한반도 대우나 공약에서 파생된 4대강 사업은 끝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후회스럽기도 합니다. 안을 바꾸면서 혼란이 오게 돼서 사회 갈등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 대사관은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도 인기 영합 정책으로 빠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인수위는 대중에 영합하기 위해 많은 장밋빛 정책들을 내놨다가 나중에 철회하곤 했다. 그것들은 주로 우파 포퓰리스트 정책들인데 감세 조치, 규제 완화, 안보 관련 이슈들이다라는 지적입니다. 이 전문의 이 때문에 한나라당이 지난 5년간 노무현 정부를 주로 포퓰리즘과 전문성 부족이라는 이유를 들어 공격했는데 이는 부메랑이 돼 돌아올 수 있다라는 전망을 싣기도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이 대통령은 과학벨트와 동남권 신공항 등과 관련해 대선 때 표를 의식한 공약이었다며 쉽게 말을 바꾼 바 있습니다. 과학벨트는 완전히 과학적인 문제라고. 선거 유세 이제 중청도 가서 이야기했으니까 표 얻으려고 좀 해. 내가 좀 관심 많았겠죠. 결과적으로 동남권 신공항 공약을 지킬 수 없게 된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랬던 대통령이 이제 올해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야권을 주로 겨냥해 포퓰리즘을 공격하고 나섰습니다. 다음 정부에 부담 주는 일은 결코 해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 쉽게 결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자식들, 오늘의 젊은 세대에게 과대한 짐을 지우는 일도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남은 1년은 더없이 소중한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루도 소홀함이 없이 흔들림 없이 저는 일해 나가겠습니다. MBC가 이미 한 달 가까이 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간부급 직원들로까지 파업 열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 대량 징계 사태가 빚어진 KBS에서도 파업이 가결됐고 별도로 진행되는 KBS 기자들의 제작 거부는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YTN에서는 BBK 가짜 편지와 관련된 특종 취재가 사측의 개입으로 불방되고 최근 이사회가 비밀리에 배석규 사장의 연임을 의결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파업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습니다. MBC와 KBS, YTN 3개 방송사가 동시에 파업을 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질 가능성을 보도합니다. MBC에 이어 KBS 노조도 이명박 정권의 방송 장악에 저항하는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2월 23일 끝난 언론노조 KBS 본부의 총파업 투표가 89%라는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KBS, MBC 동시 파업이 임박한 셈입니다. KBS 새노조는 대통령 특보 출신인 김인규 사장의 퇴진과 부당 징계 철회, 이화섭 보도본부장의 인사 철회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새노조는 정권에 장악된 KBS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놓는 파업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새노조는 이르면 3월 6일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MB 언론 장악에 맞서서 같이 싸움을 시작한 거고요. 우리 그 언론 노동자들의 총반격의 시작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앞서 KBS 기자협회는 지난 16일 부적절한 보도본부장 임명과 협회원 중징계에 반발해 72%의 찬성률로 제작 거부를 결의했습니다. KBS 기자협회는 이에 따라 노조에 앞서 3월 2일부터 제작 거부에 들어갑니다. 단지 이번에 그 부당 징계와 그리고 본부장, 적절치 않은 본부장이 왔기 때문에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동안 쌓여왔던 공정방송에 대한 염원, 그리고 방송을 바로잡기 위한 그 노력들이 그 바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총파업이 진행 중인 MBC. 지난 22일 파업 사태를 논의할 예정이었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에 사태 수습 방안을 설명해야 할 김재철 MBC 사장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김 사장은 대신 박문진 이사회 몇 시간 전 보도본부장을 교체했지만 MBC 구성원들은 꼼수에 불과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재철이란 체제가 바뀌지 않으면 저희 국민의 품에서 벗어나지 않겠다. 평파방송
방송하는 MBC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몇 번을 경고했습니다. 오히려 MBC의 파업 열기는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50년 MBC 역사상 처음으로 20년 차 이상 고참 사원 135명이 사장 퇴진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주말 뉴스데스크 앵커 최일구 부국장과 주말 뉴스 편집 부국장을 맡고 있는 김세용 부국장도 파업 대열에 동참했습니다. 구성원 대부분이 등을 돌리면서 김재철 사장 체제는 사실상 껍데기만 남게 됐습니다. 지난 17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MBC 파업 콘서트에는 시민 3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MBC를 제자리에 세워놓는데 바로 여러분들의 힘으로 제자리에 세워놓습니다. 또 김현석, 변영주, 임순례 감독 등 영화감독 40명도 MBC 파업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MBC 노조는 2월 28일과 29일 저녁 서울 청계광장에서 신개념 파업 토크 콘서트 촛불이 빛나는 밤의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근 YTN은 BBK 가짜 편지 관련 특종을 취재와 기사까지 마쳤는데도 회사가 막아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보도국장은 기사 보류 이유를 함량 미달이라고 평가절하했지만 시기로 봤을 때 총선의 핵심 이슈가 될 수 있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이 같은 방송사 사장들의 극심한 권력 눈치 보기와 무책임한 행태가 언론인들의 저항을 불러온 셈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2일 YTN 이사회는 배석규 재신임안을 강남 특급 호텔 밀실에 숨어 처리하고 다음 달 9일 주총 안건으로 올렸습니다. 방송사 사장을 정하는 중요한 이사회인데도 불구하고 호텔 직원들조차 모를 정도로 비밀리에 진행됐습니다. 두 달째 배석규 사장 퇴진 투쟁을 진행 중인 YTN 노조는 2월 23일부터 닷새 동안 총파업 투표에 들어갔습니다. 해직자 복직을 4년째 가로막고 보복 징계와 보복 인사, 또한 보도 파행으로 YTN 사태 해결을 어렵게 만든 배석규 사장에 대한 불신과 분노가 파업의 이유입니다. 260명의 사내 구성원이 징계와 보복을 무릅쓰고 본인의 실명을 걸고 배 사장의 퇴진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이로써 MBC, KBS, YTN 방송 3사의 동시 총파업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방송 3사의 동시 파업은 사상 초유의 사태입니다. 이명박 정권이 집권 초기부터 진행해온 방송 장악이 그 근본에서부터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곳 상암동에 독재자 박정희 기념관이 선 것을 보고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독재자라 할지라도 그 추종자들이 그 고향에 기념관 세우는 것까지 안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곳 상암동하고 박정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가 이리저리 찾다 보니까 겨우 하나 찾았습니다. 바로 저 앞에 보이는 난지도에 쓰레기 매립장 허가한 것밖에 없습니다. 박정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박정희가 누굽니까? 우리 민족사의 찬연히 빛나는 4.19 혁명을 총칼로 뒤집은 역적입니다. 민족 반역자입니다. 그리고 인혁당 사건을 조작해서 수많은 애국지사들을 살해한 살인자입니다. 기념관을 폐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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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켓, 백화점. 안 돼, 왜 안 돼, 안 돼, 여러분이야. 모든 사람이 우리 이 나라
싫어하는 것 같아요. 아, 싫어요. 끝난 걸 우리가 소중해 가야지. 그러지 마. 넘어지면 죽고 나는. 기념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우리 아파트 바로 앞에 있으니까 여기 가까운데 생기면 뭐 자주 이용할 수 있으니까 빨리 생기길 바랬어요. 아, 그래요? 원래 그 책을 같이 읽을 예정이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아직 책이 없어가지고 다 못 읽는 게 아쉬웠고요. 그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역사가 잘 없는 것 같아요. 장막을 그들다 나의 좁은 눈으로 이 세상을 떠보자. 창문을 열어라 춤추는 산들 바람을 한 번 더 느껴보자. 가벼운 풀밭 위로 나를 크게 해주세. 봄과 새들의 소리 듣고 싶소. 앞으로 이 건물에 도서관을 또 지을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도서관에 앞으로 많은 아이들이 다닐 텐데 더군다나 이곳 상암동에는 도서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그 아이들이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잡아다는 초저녁 누워 공상에 들어 생각에도 취해서. 날치기와 특혜의 산물인 조중동매 종편들이 방송사 흉내를 내기 시작한 지도 석 달이 다 돼갑니다. 바닥을 긴다는 표현이 그리 과하지 않은 시청률, 기하급수적으로 쌓여가는 적자, 종편을 운영하고 있는 신문사들은 위기감 속에 낯뜨거운 자기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정권 홍보지라고 비판받아온 신문이 자사 홍보지로 전락한 사례를 보겠습니다. 조선 종편의 100억 원짜리 드라마를 홍보하는 조선닷컴 기사입니다. 첫회 시청률이 다른 종편 드라마의 첫회 시청률보다 높았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기사는 비교 기준이 같아야 한다는 기본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조선 드라마는 시청률이 높게 나오는 유료 가입 가구에 수도권 시청률을 적용했고 중앙 드라마에 대해서는 일반 가구 전국 시청률을 뽑아 격차를 의도적으로 키웠습니다.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두 드라마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드라마 한반도는 조선 종편이 스타 배우, 스타 PD를 대거 동원해 만들었습니다. 종편에 사활이 걸렸다는 세간의 평가를 입증하듯 조선일보는 하루 걸러 하루 꼴로 홍보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첫해 방송 열흘 전인 1월 27일 일면 기사를 필두로 2월 20일까지 모두 10건의 홍보 기사가 조선일보 지면을 장식했습니다. 영화 수준이라는 둥, 때깔이 달라졌다는 둥, 자화자찬 일색이어서 광고면에 실려야 제격인 내용들입니다. 조선일보뿐 아니라 경쟁 관계인 다른 종편의 신문들까지 홍보 기사로 거들었지만 한반도의 시청률은 1% 안팎에서 답보하고 있습니다. 드라마 내용을 담은 홍보기사 제목이 종편의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중앙일보 역시 자기네 종편 띄우기에 사력을 다하고 있고 지능적인 꼼수 보도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지난해 말 중앙일보가 지면에 실은 홍보기사를 보시겠습니다. 개국 드라마를 일본에 수출했다는 내용입니다. 지상파도 넘보기 힘든 성과를 신생사인 중앙종편이 달성했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성과가 훌륭하다면 그런가 보다 넘길 수도 있겠지만 과연 그러한지 의문입니다. 같은 날 일면에 실린 홍보기사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중앙종편 드라마를 산 곳은 TV 아사히라는 일본 방송사입니다. 그러나 TV 아사히가 왜 샀는지를 짐작할 만한 사실은 알려주지 않습니다. TV 아사히는 중앙종편에 130억 원을 투자한 주주입니다.
이런 아사히가 중앙종편 드라마를 사줬다는 건 일종의 내부 거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당성 여부를 따져봐야 할 문제이지 중앙일보가 낯간지럽게 홍보할 일은 아닙니다. 중앙종편에 유입된 일본 자금은 일본 총리가 한국 방송에 나와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칭하며 일본 입장을 말할 기회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요구하지 않았고 어떤 대외 협상도 없었지만 스스로 외국 자본, 특히 일본 자본에까지 방송 시장을 덜컥 열어준 MB 정부. 일본 자금 끌어들이고 그 특수관계 덕분에 드라마 팔아놓고는 앞뒤 자른 채 자랑만 하고 있는 중앙일보. 종편을 방송이라 부르기 불편한 이유입니다. 그야말로 사상루보, 4대강호가 위험하게 됐습니다. 최근 보도된 화상세굴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화상세굴, 즉 방바닥이 깎여나간 현상을 처음 발견한 것은 작년 8월. 그리고 여기를 그냥 다른 모래로, 순수한 모래로 그냥 가겠습니다. 덮었다는 겁니다. 네, 이런 추세라면 4대강 16개 보가 지역의 관광명소로 부상할 날도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덮고난 다음에 4~5개월 있다가 이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러면 과연 구조물은 안전할 것이냐? 구조적인 안전성은 전혀 부상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추가적으로 이중의 안전장치, 절대로 모래가 세굴되는 염려는 전혀 없다는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견고하게 또 안전하게 절대적으로 염려 없다. 낙동강 보 주변의 강바닥이 깊게 파여서 들어가는 세굴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대로 두면 보가 흔들려서 두 동강 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학계와 환경단체는 정밀 안전 진단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냥 가겠습니다. 덮었다는 겁니다. 총선에서 현 정부의 공과를 평가받겠다면서 출마를 준비 중인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동관 전 언론특보, 박형준 전 사회특보, 왕차관으로 불렸던 박영준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박선규.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대학을 고상하게 상아탑이라 불러온 이유는 대학 사회가 자유와 진리, 그리고 정의를 추구하는 학문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학문을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대학의 풍토는 학문을 가르치는 사람들까지 몇 번 쓰다 버리는 도구로 전락시켰습니다. 일명 보따리 장소로 불리는 비정규직 지식 노동자, 시간 강사들의 힘겨운 싸움을 전합니다. 시간 강사들의 처우라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작년에 한 500만 원 정도 됐거든요. 1년에요. 연봉이. 1년에. 네, 저는 고대에서 강의하는데 고대의 경우는 경쟁이 심해서 한 강좌주거든요. 그래서 현재 1년에 한 480만 원? 학교 측에서는 우리가 요구하는 조건 중에서 방학 중 강사를 달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럼 방학 중에도 연구하고 강의 준비를 했는데 여기서는 뭐 강의 설계라고 그러대요. 그 다음 학생들 찾아오는 얘기도 해서 실제로는 전임 교수 차이가 없거든요. 전임 교수는 여기 한 1억 정도 줘요. 정규 교수의 연봉에 그럼 아까 20분의 1 수준인가요? 머릿수로 치면 20분의 1. 한 80% 정도가 전업 강사거든요. 그 사람들은 상당히 생활이 힘들어요. 뭐 안 쓰고 돈도 빌려 쓰기도 하고 뭐 본인들인 뭐 다른 아르바이트도 하고 노가다도 하고요. 또 부인이 식당 가서 일하기도 하고 또 원래 학문의 뜻을 두었고 또 아이들한테 쓰면은 다 잊어버리니까 버티다 한 40대 중반 되면은 이제 애들이 자기 자녀들이 한 중고등학교 이렇게 가면 도저히 생활 안 되니까 그때는 버티다 포기하는 거죠. 그러면 왜 강사로 이를테면 전전하고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학문과 교육에 대한 애착이 있고 그것이 자기네 번호부라고 생각해요.
선생님도 물어보면은 얼마쯤 주면은 하겠냐 그러면 어떤 사람 그래요. 난 2천만 원 줘서 하겠다. 강사로. 그렇죠. 일생을 하겠다는 거예요. 네, 투자에 비해서 적지만은 그 학자로서 자부심 같은 게 있죠. 대외적으로는 뭐 무슨 보따리 장수다. 또 친구들만 만나면 뭐 맨날 넌 얻어먹냐. 그다음에 이제 그 박사들 이렇게 어려우면은 그 쌤통에 내 새끼들 말이야 공부한다고. 뭐 그 실에서 뺀질뺄 그러더니 그 쌤통에 다 그런 일이 있지만은 본인들은 상당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실제 대학 교육에서 그 기여하고 있는 바 수업 부담을 하고 있는 수준이라든가 어느 정도인가요? 사람 수로 치면은 3분의 2, 네. 강의 시간으로 치면은 절반 내지 40% 정도입니다. 그에 대해서 기존의 어떤 교수사회, 정규직 교수사회가 시간 강사들의 처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은 건 아닌지 이런 외부에서 봤을 때는 일단 전임 교수들은 바로 사회는 비판하는데요. 대학업은 안 싸웁니다. 가장 큰 덕목은 나쁜 덕목은 자기검열이거든요. 자기검열을 하는 상태에서 전임이 됐기 때문에 전임 교수들은 거대한 체제 수능 집단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대학에 대한 저항을 못하죠. 예전에는 시간 강사도 대학의 정규 교원 신분이었다가 아마 이게 그 지위를 박탈당한 것 같던데요. 1977년 교육법 개정으로. 예, 예. 그게 어떤 정치적인 배경들이 있었나요? 네, 박정희 때. 예. 그 당시에도, 그 당시에는, 이제, 박정희 때 유신 통치를 하면서 박정희가 종신집권을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 반대하는 사람을 교수랑 항상 교수 학생은 쫓아냈는데 지속적으로 강사들이 이제 학생들이 비판적으로 나오는데 원인을 보니까 강사가 있는 거예요. 젊은 강사와 젊은 학생들이 교류하면서 그 선배들한테 비판을 배우니까 그걸 봉쇄하려고 교원제를 박탈한 거죠. 구조적으로 말하면은 다수의 강사가 그 자기 검열을 해서 다수의 강사가 소수의 전임 교수가 되려면은 자기 검열이 되는 그런 병목을 만들면서 비판을 제거한 거죠. 시간 강사의 교원지 회복이 예. 대학교육의 정상화 관련돼서 되게 중요한 문제. 그렇습니다. 어떤 차원에서 그렇게 보십니까? 일단 비판의 권리가 있어야 그러니까 법적으로 신분이 있어야 소신껏 자기 주관대로 어떤 비판적으로 연구하고 강의하고 지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 불만이라든가 불평등한 어떤 조건들임에도 불구하고 시간 강사들이 공개적으로 못 움직이는 이유는 어떤 건가요? 드러나면은 강의를 잘리는 거예요. 또 다음에 드러난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처음엔 대학에서는 강의 자르고 그것도 이것이 정당하고 법적으로도 근거가 있으니까 싸우게 되면은 강의 하는데 다른데 강의 못 해요. 그리고 학회에 가면 학회라는 건 교수 그 분야의 노동시장인데 가서 쟤는 따지는 애야, 쟤는 데모했던 애야 그러면은 긋는 거예요. 그러면 박사가 날아가는데 어떤 강큰 강사가 싸우겠습니까? 지금 구체적인 요구는 시간 강사료 인상과 방학 중 강사료 지급 이렇게 돼 있네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강사료 인상과 그 방학 중 강사료 지급. 두 번째는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한 그 수강 인원 축소와 절대 평가의 도입. 세 번째는 학자를 국내에서 양성할 수 있게끔 일반 대학원에 전임 교수를 두어라. 이 세 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대학이 이 재벌에서 필요한 인력을 키우는 게 아니라 재벌에 가는 건 선택이고 본인이나 사회나 지구사회에서 필요한 인간을 키우고 그것을 재벌에 뽑아 쓰는 식으로 대학 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죠. 정부가 여야 정당들이 내놓고 있는 복지 공약에 대해서 포퓰리즘이라고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뭐 이제 4대 강 사업도 마무리돼가고 있고 그리고 국회에서 FTA 비준도 받았으니까 국회에게 아쉬울 게 없다는 얘기겠죠. 그러나 한 가지만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건 이해가 가지만 그렇다고 정부가 국가 채무나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핑계로 해서 복지의 확대를 막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김대중 정부 때 국가의 적자성 채무가 43조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는 127조로 끝났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는 이미 200조를 넘어서 아마 230조나 240조에서 끝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27조에서 240조. 그러면 차액인 110조 원을 서민들이 복지로 먹어치웠냐? 그렇다면은 서민 복지는 해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30% 내지 40%씩 꽁충꽁충 뛰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거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어디에다 썼을까? 제가 계산을 뽑아보겠습니다. 4대강 사업에 22조 다 아시는 대로 들어갔습니다. 보금자리 주택에 12조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7대 광역경제권의 30대 선도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여기에 125조 내지 126조 들어갔습니다. 서민 복지를 위해서 쓴 돈이 아닌 거죠. 대형 건설 토목 프로젝트의 이득은 모두 기업들이 가져갔습니다. 이건 이제 적자성 채무입니다. 이번에는 금융성 채무를 한번 보죠. 김대중 정부 때 금융성 채무는 얼마였냐면은 15조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 이명박 정부 들어서 금융성 채무는 아마 120조를 지난번에 넘겼으니까 아마 130조까지 와 있을 겁니다. 도대체 110조, 120조를 누가 빌려다 썼느냐? 서민들이 가져다 썼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외화 위기관리 대비용이라든가 환율 방어용으로 다 쓰였습니다. 결국 그 결실을 누가 따먹었냐 하면은 수출하는 대기업들이 환율 방어, 외환 안정의 결실을 따먹었습니다. 이것도 서민들이 쓴 돈이 아닙니다. 자, 지금 본대로 정부의 건전 재정이나 국가의 채무는 서민들이 써서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모두 정부가 대형 프로젝트나 기업들을 위한 정책에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보수 정당, 보수 정권이 집권을 하면 경제 정책은 어쩔 수 없이 기업 프렌들리 아니면 시장 프렌들리 아니면 기득권층 프렌들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격상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회에는 빈곤과 불평등이 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 정권은 집권을 하면 자기의 그런 성격을 미리 이해하고 오히려 더 꼼꼼하고 치밀하게 복지 정책을 짜야 됩니다. 서민들한테 더 친절하게 복지 정책을 내놓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소리에 귀를 막고 그저 권위주의적으로 국민을 누르면서 앞으로만 나가면 국민들의 빈곤은 국민들의 분노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좌절감도 커지죠. 그러면서 그것이 통계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자살의 증가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 인구 10만 명당 자살은 평균 25명 선이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인구 10만 명당 자살은 지금 31.2명에 와 있습니다. 대통령 며칠 전에 기자회견 하는데 자기 열심히 했다고 얘기합니다. 뭐 열심히 했겠죠. 그러나 방향이 틀렸습니다. 처음에 방향이 잘못되면 맨 처음에는 조그마한 빗나감이지만 열심히 달려나가면요. 나중엔 크게 어그러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가 안 따르고 귀는 막고 자신 있다고 뛰어나가는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입니다. 이제 임기 1년 남았습니다. 서민들의 복지 발전이 없는 국가 발전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민중이 버려진 민주주의는 그건 우리의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대통령이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은 앞만 보고 달려나가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성장은 암세포가 자랄 때 쓰는 것이고 대통령은 이제 속도를 멈추고 호흡을 가다듬고 주변을 좀 돌아봐야 됩니다. 굽은 것들은 바로 잡고 높은 것을 깎아서 낮은 곳을 메우고 이것이 대통령의 남은 1년의 과제입니다. 기자들의 질문을 국민의 목소리로 생각하고 진솔하게 답변하겠다.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4주년 회견에서 한 말입니다. 이 대통령이 국민의 대변자로 추켜세운 청와대 기자들은 미리 조율된 질문 7개만 던졌고 늘 그렇듯 되받아치는 질문이나 즉흥적인 추가 질문은 없었습니다. 63분 내내 엄숙한 분위기, 시종일관 엄숙과 절제, 비장한 표정 등은 일부 청와대 출입기자들이 기사에 담은 표현들입니다. 청와대 출입기자를 국민으로 생각한다는 대통령 발언에서 장악되고 순치된 기자들만 상대하겠다는 오만이 읽힙니다. 뉴스타파 마치겠습니다.